안녕하세요, 여가남입니다. 몇 개월 간 제가 어깨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이 카약을 타지 못하고 있었는데요. 나이가 나이다 보니 50견이 딱 오는 바람에 어깨 높이 이상으로 팔을 못 들겠더라고요. 뭐 충격파, 주사, 한의원통으로 몇 개월 치료를 받았더니 이제 좀 이렇게 팔이 올라갑니다. 이 패들링은 문제가 없는데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카탑, 엄두도 못 내겠더라고요. 전에 있던 미니 컨트리맨을 좀 보내고 카니발로 카탑 시스템을 나름 완벽하게 구비했었는데 고려했던 차량 중엔 볼보 V90, V60, V40, BMW 3 시리즈 웨건, 미니 컨트리맨, 2로 코나, 페스퍼, 중고로는 i30, i40, 스파크 9형 등이 있었는데 바로 이 차로 구입했습니다. 그럴싸하게 말씀드렸는데 바로 GM 스파크 9형입니다.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조건 이 낮은 차체, 물론 스파크 자체가 이 경차치고는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해볼만 하고 중고이기 때문에 타마다 칼을 떨어뜨리라도 뭐 그러려니 하고 타겠다 싶더라고요. 두 번째는 바로 이 루프렉, 물론 차량 문에 설치하는 갈아부도 있지만 좀 더 안정성 있게 이 차체 루프렉 위에 설치하는 것을 저는 선호하기 때문에 무조건 루프렉 있는 차량을 선택했습니다. 이 경차이지만 루프렉이 좀 든든해 보이시죠? 출시된 트림에 따라 이 루프렉이 없는 스파크도 있으니 잘 살펴야 합니다. 네, 그리고 세 번째는 가격, 예산은 무조건 300만원 이하로 잡았습니다. 물론 취미생활도 좋지만 이 가정이 우선이죠. 뭐 만만한대로 하자면 당연히 볼보 V90으로 갔을 테지만 기존에 사용하던 이 미니 컨트리맨의 카약 캐리어를 그대로 이식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설치해보죠. 네, 장착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. 항상 말씀드렸던 것이지만 이 카탑이 편해야 카약 라이프가 쉬워지고 즐거워집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